이제 곧 연말인데요. 연말은 또 술자리죠. 즐길 땐 즐기더라도 건강하게 간의 이상신호 다섯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만성피로입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해독 능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감소, 근육통, 눈이 침침해지는 등 신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아무리 쉬어도 꾸준히 영양제를 먹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간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술이 약해진다는 건데요. 평소엔 두 병도 거뜬했는데 한 병만 마셔도 취한다. 그런데 숙취까지도 오래 간다면 간 검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주 피가 나고 잘 멈추지 않는다면 혈액을 응고시켜 지혈시켜주는 것이 간의 기능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간이 좋지 않으면 잇몸이나 코 등 약한 신체 부위에 잦은 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또 잘 멎지도 않는다면 역시 간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황달인데요. 독성 물질 빌리루빈이 제거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면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호르몬 장애입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남성의 경우 정력감퇴가 대표적인 호르몬 장애 증상입니다. 안면홍조나 우울증, 수면장애, 무기력 등도 모두 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거나 우측 갈비뼈 밑이 뻐근하다거나 가볍게 쳤을 때 통증이 있으면 모두 간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모두 간 때문인데요. 이상의 증상에 해당되신다면 간 체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